페미니스트 콘셉트로 인기를 모았던 탈 코르셋 유튜버 베리나가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근황이 알려졌는데 이 근황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상을 주로 올리는 배우 지망생 뷰티 유튜버였다가 탈 코르셋 선언을 한 후 급진적 페미니즘 및 먹방 유튜버로 전향한 유튜버 베리나. 유튜버 베리나는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며 탈 코르셋 운동에 전면에 섰었는데요. 그 영향력이 점차 커져 2019년에는 국제 행사 OECD 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기도 했었죠. 당시 그는 한국을 몰카 공화국처럼 표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베리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어디에든 몰카가 있다. 최근 한국은 몰래카메라 영상 충분히 있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논란들이 있어서 더 뿌듯했다 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어 네티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였을까요? 유튜버로 활동을 이어오던 중 베리나는 2019년 슬럼프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2020년에 복귀했었죠. 하지만 해당 영상 이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베리나는 당시 그냥 갑자기 유튜브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다. 제 영상을 보는 것도 댓글을 보는 것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무섭게만 느껴졌다라며 그래서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만 지냈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압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23일 베리나의 유튜브 채널 베리나가 전격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베리나에 들어가면 이 채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만 뜰 뿐이죠. 이러한 문구가 뜬 것은 영상이 모두 삭제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채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베리나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뭐지? 이제 근황 올림픽에 나오실 차례인가? 저 문구가 뜬 거 보니까 본인이 삭제한 게 아니라 삭제당한 것 같은데 전국 페미니스트 오열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